이거 뭐야? 이제 내 방까지 뒤지는 거야? 엄마가 청소하다가 보셨어. 정말 왜 이래?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그만해. 오빠야말로 그만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앞으로 잘할 거라며. 근데 왜 다 지나간 일 갖고 그러는 거야? 지나간 일? 넌 뭐가 그렇게 쉽니?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을 다시 생각해? 그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한 약혼인지 몰라서 그래? 알아. 아니까 이러는 거야. 오빠가 알긴 뭘 알아. 우리 약혼하려고 아빠 가슴에 대못을 막았어. 사람들 곱지 않은 시선도 견뎌냈고. 오빠 마음 돌리려고 한 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야. 우리? 솔직하게 말해봐. 은현이 때문이라고. 오빠가 한 말 다 핑계고 은현이 때문이잖아. 마음대로 생각해. 더 이상 지적지 못 받아주니까. 미숙아, 이거 장부가 좀 이상한데요? 네? 뭐가요? 지난달부터 장부를 새로 쓴 것 같은데? 아, 제가 실수로 물을 엎질러서 다시 만들었어요.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영수증 보관은 잘 돼 있는 거죠? 아, 네, 다시 보실래요? 됐어요. 일 보세요. 주말인데 약속한 거 잊은 거 아니지? 나 네 친구들 모임 나갈 기분 아니야. 한 달 전부터 약속한 거잖아.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리고 오늘부터 고아원에 가기로 했어. 친구들한텐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줘.
선재야! 아니 작업복에 창고 구석에 또 있네? 작업복 수선 다 끝났나? 아니요. 저 이리 주세요. 아이 바쁠 텐데 내가 퇴근하면서 은희 갖다 줄게. 지금 나가는 길이니까 제가 갖다 줄게요. 그냥 아저씨가 갖다 주면 되잖아. 오늘 오빠 바쁘다며. 그래 저 내가 갖다 줄게. 이리 봐. 괜찮아요. 제가 갖다 주면 돼요. 그래 그러면. 수고해. 하필이면 또 여기서 만나가. 내가 저 갖다 주려고 했. 안녕하세요. 네. 수선집 열었거든요. 한번 와주세요. 네, 그래. 네. 안녕하세요. 수선집 열었거든요. 한번 와주세요. 알았어. 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람 좀 쐴 겸 잠깐 붙이는 거예요. 네. 아 참, 작업복 수선은 어떻게 됐어요? 벌써 끝난 건 아니죠? 왜요? 급하세요?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요. 작업복이 좀 더 있어서요. 다른 급한 일 있으면 그것부터 하셔도 돼요. 아직 일이 많지 않아요. 이리 주세요. 보기보다 무거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길이거든요. 가요. 아버지께서 앞으로 작업복 수선은 은희 씨한테 맡긴대요. 잘 부탁할게요. 일부러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아, 먼저 맡기신 작업복은 거의 다 했으니까 수선 마무리하는 대로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아주 그럼 전 가볼게요. 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네. 뭐야? 어, 도보 공장 작업복이 몇 벌 더 있었대. 먼저 거부터 마무리하고 이것만 하면 돼. 아, 어깨야. 거의 다 했어. 오늘은 이것만 하고 쉬자. 그래, 고생했어. 도보 공장 수선 끝나고 일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이다. 부지런히 전단지 붙이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벌써 다 한 거야? 어서 와. 이 정도는 보통이죠. 평화시장에 있을 땐 이런 거 하루만 해도 끝냈어요. 와, 언니들 대단하다. 이건? 또 일감이야? 벌써 입소문이 탔나? 아니, 성재 씨가 몇 벌 더 추가해서 맡기고 갔어. 그래? 은희야, 오늘은 이것만 마무리하고 나 집에 좀 다녀올게. 그래. 영주야, 나도 잠깐 고깥집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어, 그래 언니. 다녀와. 뭐 마실 거 좀 줄까요? 어, 아니에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일하세요. 안녕.
난 임성재라고 해. 안녕, 난 임성재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똥식이래요. 너 죽을래? 얘 이름은 쫀득이래요, 쫀득이. 똥식이? 쫀득이? 맞고 싶냐? 한번 붙을까? 그래, 한번 붙자. 자, 조용. 오늘부터 너희들 공부를 가르쳐주기로 했어.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알았지? 자, 그럼 책 보자. 첫사랑 얘기해줘요. 뭐? 첫사랑? 유치하게 첫사랑은? 그런 거 들어서 뭐하냐? 그럼 첨부반 얘기해주세요. 어? 이거 뭐야? 내가 먹어도 돼? 손 치워. 아주버님 거니까. 형님 거? 차라리 시집살이를 하는 게 낫지. 아, 눈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피곤해. 당신 좀만 더 고생해. 아니, 저 나이 드시도록 장가도 안 가시고 지금까지 뭐 하셨대? 아, 차라리 장가를 보내드려? 어이, 형님이 눈이 얼마나 높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아, 몰라. 이거 당신이 갖다 드려. 그리고 이거 내가 드리는 거라고 그건 꼭 얘기하고. 알았어. 꼭. 아, 진짜. 2봉이부터 9봉이 도련님도 여기 다 오시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진짜 무섭다, 진짜. 최룡신수, 양 사장을 좀 알아봤어? 아유, 조 형사님도 참. 아, 왜 자꾸 그딴 걸 신경 쓰세요? 장터에 소문난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아, 알아볼 게 있다고 했잖아. 혹시 그 국밥집 아줌마하고 뭐 특별한 사이예요? 특별한 사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진빚이 좀 있어서 말이야. 오늘 해결해야 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아, 그렇잖아도 어떤 미친놈이 신문사를 습격하는 바람에 아주 난리구만. 뭐야, 이거 뭐지? 뭔데? 이리 줘봐. 왜 그러세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보낸 사진이야? 글쎄요, 저 책상에 있길래 잠깐 봤는데. 뭐야, 발신인도 없잖아. 거래처 입금 내역이 총 얼마야? 1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럼 50으로 기입하고 나머지는 내 통장으로 따로 입금시켜. 네, 사장님. 이 무장은 어디 간 거야? 퇴근하고 고아원 간다고 나갔는데. 저, 사장님. 그래, 왜? 실은 아침에 임 부장님께서 장부가 좀 이상하다고 물어봤었는데 앞으로 어떡하죠? 일단 둘러대긴 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 임 부장이 또 뭐라고 하면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만 나가봐. 장부 간수 잘하고. 아유, 조 형사님. 이거 바쁘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앉으시죠. 네, 무슨 일? 혹시 이 사람하고 무슨 사이예요? 이게 어딨어? 누가 경찰서로 보낸 사진이에요. 알아봤더니 예전에 여기서 사체 놀이하던 건달이라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예, 좀 아는 사이긴 합니다. 예전에 공장 힘들 때 잠시 돈을 빌려 쓴 적이 있어서 우연히 몇 번 만난 적도 있고요. 그때 누가 대체 이런 사진을?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보통 익명으로 이런 사진을 보낼 때는 뭔가 고발을 한다는 뜻인데. 그럼 제가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혹시 이 사람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몇 년 전에 지방인가 어디로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물어볼 걸 그랬네요. 아, 진짜. 아이고,
사진이라뇨? 예? 그럼 그 기자놈이 우리 둘이 만나는 걸 찍었다는 말입니까? 그날 다방에서 나온 걸 찍은 모양이에요. 아휴, 아, 이 자식이 언제 사진까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도 이미 그 사진을 봤다는 게 문제지. 경찰이요? 조영사라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강사무에 대해 묻더군요. 그래서요? 일단 둘러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쩔 겁니까? 그 기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내서 입을 막아야죠. 돈으로 매수라도 하시려고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한번 돈을 주면 계속 요구할 테니까. 그럼 내 애들 풀어서 손 좀 볼까요? 협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로 겁먹을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짓도 안 했겠지. 아, 참, 아 대체 어쩌려고. 어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야겠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석구야. 누님. 여긴 어쩐 일이야? 나 만나러 온 거야? 예. 저 거래처에 갔다가 자리에 안 계셔서 그냥 가려던 참이에요. 나도 누구 좀 만나느냐고. 올라가자. 예. 너도 바쁠 텐데 은희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뭘요. 겨우 작업복 수선 맡긴 것뿐인데. 겨우라니. 처음 가게 열고 그 정도면 은희 입장에선 최고의 거래처지. 안 그래? 그보다 너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쩌다가 어르신하고 같이 살게 된 거야? 예? 아, 그게... 개성 향후의 모임에서 얼핏 들은 기억엔 어르신도 전쟁통에 아들을 잃었다고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죽은 아들이 임부장 친아버지야? 예, 누님. 내가 말하기 곤란한 걸 물어본 것 같네. 미안해. 곤란하긴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피난길에. 피난길에서? 예. 어머니께서 강물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우연히 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 그럼 석군이가 어르신한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거네. 막 그런 셈이죠. 그럼 개성 살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개성 상사 직원이었어요. 개성 상사? 왜 그러세요? 혹시 거기 형만이가 일하던 곳 아니야? 예. 그럼 어르신하고 형만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어? 아, 누님. 제가 인천에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아, 그래? 내가 너무 오래 붙들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죄송해요. 일어날게요, 먼저. 아, 그래. 사장님 뵈러 오셨어요? 어, 정태야. 고생 많지? 저, 사장님. 그래. 혹시 요즘 조영사님 만난 적 없으세요? 조영사는 왜? 그 목격자랑 양 사장 때문에요. 바쁘신지 자리 찾아가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일은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전 단지 은희도 이제 가게까지 열고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얘기 들춰내서 도움될 게 없어. 저도 은희하고 아주머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유한다면 이쯤 해. 이제 와서 목격자니 뭐니 괜히 두 사람 가슴만 후벼 파는 일이야. 그래도 이미 다 지난 일이라니까. 이제라도 마음 편히 살게 해주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 바빠서 이만 가마.
서울에 간다고? 네, 작업복 수선도 다 마쳐서 집에 갔다 오려고요. 그 많은 거 벌써 다 했어? 빠르다. 미경이 손이 되게 빨라요. 내가 빠르기만 하니 재봉도 정확하잖아. 맞아. 우리 단골 손님들한테 은인의 수선집 가라고 다 말해놨으니까 내 이름 대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 왜요? 그깟 수선비 얼마나 한다고 꼭 깎아달라는 사람 있을걸? 깎아주면 되죠. 그러면 깎아는 줘도 절대로 외상은 주지 마. 알았지? 네. 그럼 천천히들 먹어. 원재료 닦기. 은희야, 너도 미경이 따라 서울에 갔다 오지 그래. 왜요? 미경이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간 김에 고모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 좋잖아. 그래, 그러자. 아, 다음에요. 내일 공장에 수선한 옷도 갖다 줘야 돼요. 미애 씨. 미애 씨. 미애 씨. 뭐 하시오? 예? 하던 시방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하, 동창이. 아, 이 소리 한 자락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유. 여기 앉으시오. 예. 정마담 좋아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을? 정마담이 깍쟁이처럼 생겼어도요, 은근히 속이 깊은 여자예요. 예, 관심 있는 거 맞죠? 저야 늘 외롭고 힘든 중생들에게 관심이 있지요. 되시오, 되시오. 그렇게 선문답 안 해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우선 목관부터 댕겨오시오. 아니, 명절도 아닌데 무슨 목관을? 정마담은 말이요, 이 지저분한 인간들 그걸 아주 제일 싫어하는 여자예요. 예? 아무튼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죠, 뭐. 응? 그러니까 대신에 술 석 잔 살 준비는 돼 있겠지요? 아니, 제가 왜 어르신께 술을 사야 됩니까? 상투를 틀어준다는데 술도 안 살 거예요? 아니라도 그러십니다, 사돈어른. 진짜 아니야? 아닙니다. 어휴, 중이 제몰이 못 깎는다니만 나만 믿고 따라와요. 응? 성진, 성당 고아 아이들 보고 왔어? 네, 오늘 첫 수업 시작했어요. 그래, 아이들 말 잘 들어? 네, 생각보다 밝고 착해요. 야야야, 너 그저 미남 총각 선생님 왔다고 꼬마 여학생들 마음 설레게 하지 말고 나는 이미 약혼한 몸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밝혀. 너 혹시 저 총각 행세하는 거 아니지? 어머, 웃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본데. 응? 응? 너 그러다 영주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 듣고 보니 불안하네. 오빠, 약혼 반지 꼭 끼고 다녀. 알았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보통 익명으로 이런 사진을 보낼 땐 뭔가 고발을 한다는 뜻인데. 혹시 은희 언니한테 작업복 계속 맡기실 거예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왜? 그냥 다음부턴 원래 하던 곳에 맡기면 안 돼요? 은희 언니가 제대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야 수선한 옷 보면 알겠지.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만 들어가.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글쎄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빠.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잖아. 지금 해결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 겨우 작업복 수선 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예, 인천도입니다. 차석구 사장님?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혹시 사진은 보셨어요? 당신 누구야? 사 기자님? 아, 앉으시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종을 하나 잡았어요. 국회의원 사주를 받은 사업가가 깡패를 시켜 신문사에 습격하다. 제목 어때요? 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이 만났던 그 깡패 자식이 바로 신문사를 습격한 그놈이란 말이죠. 아, 그 사람은 예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에요. 아는 사람하고 잔잔한 것도 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신 의원님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사장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종이만큼 값을 제대로 받아야겠는데. 사람 잘못 봤어요. 그런 협박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진도 경찰서에 보내야겠네요. 물론 신 의원님한테도. 좋을 대로 하세요. 나무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럼 집에 가서 기사를 마저 써야겠네. 곧 기사가 나올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무척 재밌을 겁니다. 아, 혹시라도 마음 바뀌면 연락하시고. 예전에 공장장 일도 고맙고 해서 대접하는 것이니 마음 편히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건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차 사장님도 참 당연히 죄가 없으니 풀어줬는데 뭘 이런 것까지. 저 혹시 동인신문에 대해 좀 아세요? 인천 지역신문 아닙니까? 근데 거긴 왜요? 거기 서영석 기자라고 있다던데. 아, 그 양반 아주 독종이에요. 툭하면 과잉진압이니 뭐니 기사를 제멋대로 쓰는 바람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언제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벼르는 중인데 그래도 명색의 기자라 섣불리 대하기가. 혹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네? 차 사장님이 뭘 어떻게... 저한테 방법이 있는데 서장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역시 장사꾼이라 계산이 빠르시네요. 나머지 사진과 필름은 이게 전부입니까? 내가 이따위로 살지만 누구처럼 거짓말은 안 하니까 믿으세요. 그럼 이제 이걸로 얘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면 그땐 정말. 걱정 마세요. 나도 이제 기자 생활 지겨워서 어디 지방에 가서 장사라도 하려는 거니까 앞으로 마주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뭐요? 서영석 씨죠? 어이, 그런데요? 당신을 방공법 위반과 불원서적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기자예요, 기자! 열어봐. 예. 아이고.
학생이 지금 실수하는 거야. 어? 그럼 놔! 아이씨. 시끄러. 빨갱이 주제에 말이 많아. 출발해. 아니 이 형사님,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예? 아니 저는 이게 돈인 줄 알고 받는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형사님들 싸운 겁니다. 죄! 예? 아니 저는 이게 돈인 줄 알고 받는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전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애들 수업 제기야? 다음엔 나도 같이 가. 애들한테 풍금도 아르쳐주고 그럼 좋잖아. 연재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일하는 오빠도 하는데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거기 놀이터 아니야. 마음도 없이 했다가 애들한테 상처만 줘.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진심? 오빠, 그만 화 풀어. 오빠 계속 그럼 어른들도 눈치채. 생각 정리되면 내가 먼저 말씀드릴 거야. 뭘 말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단 말? 집안 분란 만들어서 또 시끄럽게 하고 싶으면 오빠 마음대로 해. 착각하지 마. 집안 분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니까.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은희 언니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아. 좀 나가줄래?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직 일이 많지 않아요. 이리 주세요. 보기보다 무거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길이거든요. 가요. 가져올 거라고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도둑고양이라도 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옷에 페인트가
이거 공장 작업복 아니야? 맞아요. 은희 언니가 힘들게 다 작업해놨는데 페인트가 묻어서 못 쓰게 됐어요. 당장 인부들이 입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차 사장한테 말해볼게. 제가 할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사장님이 왜 이렇게 은희 언니를 챙기세요? 비서도 그만뒀는데. 왜요? 고모가 조카 챙기는 게 이상해요? 고모요? 지금 고모라고 하셨어요? 은희야. 자세히 보면 옷에 페인트가 골고루 뿌려져 있잖아요. 누가 일부러 뿌린 것 같은데요. 호텔 사장님이 은희 언니 고모란 거 알고 계셨어요? 왜 자꾸 은희 언니를 엮이게 만드세요? 듣기 싫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혹시 이 사람도 뭔지 알아요? 아마 서울 호텔에 있을 거예요. 차 사장님도 이 사람이 서울 호텔에 있다는 건 알고 있겠네요. 호텔에 누가 갔어? 제가 은희 언니 아버지 얘기라도 했을까 봐 겁나세요? 호텔 사장님도 살인자 가족이라고요. 무슨 나 주지 못해!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성재 오빠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